유명한 이 폭격기예요. 폭격기.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총, 기관총도 막 달려 있고 막 그래갖고 적군 비행기가 오면 얘들이 다 이렇게 쏘고. 그리고 얘가 엔진이 네 개나 있어갖고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높게 납니다. 아래서 아무리 총을 쏴봤자 안 맞아요. 이해가요? 근데 얘들이 총을 맞고 돌아온 거야. 총알 맞고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다가 좀더그 장갑판을 붙여야 더 많이 살아오고 이 기체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인가를 이게 물어본 거죠. 그 생각한 게 뭐냐면 총을 여기를 열라 맞더라는 거지. 이렇게 맞췄다. 여기다 붙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나오는 이런 그 통계학자는 뭐냐면 아니다. 안 맞은 데 붙여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총알 맞았어요. 근데 돌아왔어. 무슨 뜻? 맞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번도 여기 맞은 애들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야. 그 여기는 아 여기 웬만하면 안 맞는 거다. 아니 맞은 애들은 못 돌아온 거예요. 결정타를 맞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연료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조종사를 정확하게 못 보호해준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안전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참고로 보면 여기 앞에가 유리예요. 싹다 죽습니다. 총알 맞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발상에 대한 글이 바로 Survivorship Bias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출발해 볼게. 봅시다. Survivorship Bias. 생존자에 관한 편견은 is a common logical fallacy. 하나의 흔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We are prone to listen to the success story from survivors. 우리는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듣는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others aren't around to tell the tale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서바이버하고 the others는 둘이 연결해 갖고 서로 반대 사람들인데 서바이버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the others는 누굴까요? 희생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적혀 있지만 유추를 하자면 Victims, 희생자들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거지. 그지? 응. 그래서 우리는 생존자로부터 성공적인 스토리를 듣는 경향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희생자들은 aren't around to tell the tale.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계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요? Dramatic example from this. 이거로부터 나온, 역사로부터 나온 아주 극단적이면서 극적인 예시는 The Case Statistician, Abraham Wald. Abraham Wald라는 통계학자의 경우다. 근데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미 공군에 의해서 고용됐던 사람이죠.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bomber planes. 즉, 이거 범에다가 폭탄에다 이어 붙인 거니까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폭탄을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좀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미 공군에 의해서 고용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정하다라는 동사가 기본으로 타동사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해지는 거지. 이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읽어보면 알겠지만 how to로 출발하게 되는 뭐뭐 하는 법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make란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make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 safer 이런 녀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어인 그 bomber planes 한마디로 폭격기를 더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방법을 결정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통계학자가 고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The planes, the return. 돌아오면, 이제 귀환을 한 비행기인 거죠. The plane, the return. 돌아온 비행기는 tende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총알 구멍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Along the wings, body, tails. 그러니까 날개에도 총알을 맞고 몸통에도 맞고 꼬리에도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사령관들은 그런 영역들을 강화시키길 원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데들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데이를 뜻하는 게 뭘까요?
커맨더일까? 멀레터리일까? 도제어리아일까? 정답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기 때문에 바로 those areas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지역들이죠. 가장 많이 맞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데이가 지칭하는 바는 those areas로 같은 색깔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추론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most often 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은 rarely, 좀처럼 맞지 않는다 라고 쓴다면 그 녀석은 often의 반대말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Walden은 saw that the important thing was these bullets had not destroyed the planes and what needed more protection were the areas that were not hit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문장 길기 때문에 쭉 밑줄 치고 칠판을 이용해서 좀 구문 독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쭉 나왔고요. 올려놓고 좀 볼 거니까 여기서 밑줄 쫙 치고 제일 핵심적인 녀석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일단 이 문장에서 이제 월드라는 우리의 주인공이 하지만 봤다니까 이제 타동사가 돼서 뒤에 있는 대절부터는 명사절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필요한 거고 그 동사로 was가 되는 거니까 world는 이렇게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또 대절이다.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was는 자동사니까 자동사의 보어 여기서부터가 또한 대절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절엔 또 절이니까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100% 동사 had not destroyed 파괴시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또 동사니까 타동사로 보면 비행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end가 병렬구조처럼 보이는데 병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콤마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숨 한번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what needed more protection 더 많이 필요되어진 것은 were the areas that were not hit 총알을 맞지 않은 영역들이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은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행사는 the areas가 되는 거니까 더 많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맞지 않은 영역이었다 라고 해석된 부분인 거죠. 제 기억에는 요 부분이 이 원래 이 글의 빈칸이었어요. 이 주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 구조는 문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거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접속사도 있네. However 나와 있으니까 얘를 또 핵심적으로 좀 이따 보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기본으로 문장이 좀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배경 기억하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할게요. 하지만 월드는 생각했다. 월드는 뭐라고 봤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총알 구멍들은 결국 비행기를 폭파시키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필요해지는 것은 총알을 맞지 않은 지역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알 맞았으면 못 따라왔잖아. 못 돌아온 것들은 거기가 정말 치명적이었다 라고 보였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맞고 돌아올 애들은 굳이 거기는 안 해도 괜찮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Those were the parts. 그것들은 바로 한 영역들이었습니다. 관계부서 where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It would never be seen again. 그래서 문장 맨 중간에 있는 것은 If a plane was struck by a bullet 이니까 비행기가 총알에 의해서 한 방이라도 맞았더라면 It would never be seen again. 다시는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 라고 적혀 있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관계부사 기억나죠? 완전한 문장이고요. 여기 있는 거로 총알이 맞게 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 was하고 would가 마치 가정법처럼 보여지는데 가정법인지 아닌지는 좀 설왕설래가 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정법의 형태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라고 되는 거고요. His calculation 출발합니다. 그의 계산법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어요. Based on this logic, 이런 논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계산인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계산.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계산법은 요즘에도 쓰여지는 것이며 이 사람 그것들은 많은 파일럿들을 구해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대인은 지칭하는 바가 누굴까? 위에 있는 대인은 지칭하는 바가 정역,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복수의 대인은 지칭하는 바가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 이 글은 기본으로 모든 영어는 지칭 추론으로 시험을 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여기 있는 대의가 지칭하는 바는 his calculations, 그의 계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전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해 드렸고, 정리 살짝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글 자체도 어떤 뭐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휘 추론하고 일치불일치, 그리고 또 이 글에서는 또 나올 수 있다면 제목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예외적인 것들, 혹은 그 생각의 범위에서 이 바이어스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Survivorship bias.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 저희 하면 장사 잘 된다고. 막 장사 잘 되는 데만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장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장사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거 같은데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 그런 맥락이 그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한 지칭하는 내용도 잘 봐야 될 것 같아. 또한 글이 이렇게 서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서사성이라는 것은 순서 문장 삽입. 대신 연결사가 여기 however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그렇죠? 여기 however.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 추론을 제외하고서는 뭐 순서 추론이라든지 문장 삽입 요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칭 추론으로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근데 지칭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밑줄 쳐놓고서 다섯 개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수능 스타일의 지칭이 있는가 하면, 요 지칭은 각각 지칭하는 바가 누군지를 써라고 서술형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혹은 1, 2, 3, 4, 5를 순서상으로 제대로 맞추지 않은 걸 골라라 해서 얘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낼 수 있는 지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32번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